샬롬,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향기로운 제물로 섬겨주시는 동역자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가정과 교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와께서 보호하시고 풍성한 샬롬의 복 주시기를 큰 왕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쟁 171일째 불임절이라 예루살렘에서는 인질들을 위한 퍼레이드가 있고 또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이어서 성전산에서는 계속 초긴장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각 교회들에서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페타흐 티크바 미샤 목사님 교회의 불임절 예배이고 이 사진은 아코의 율리아 목사님의 교회의 불임절 예배에 불신자들을 초청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바디암에 개척된 교회로 1주년 기념 예배 후 찍은 사진이고 맨 오른쪽이 데니스 엘리시에프 목사님이시며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알리아하신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은 페타티크바 미시아 목사님 교회의 구제와 전도 집회의 모습이고 페타티크바 바디암 르호봇 헤르칠리아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구제를 통해서 16명이나 예수아를 영접하고 양육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리슌 렉지온에서 저의 통역으로 섬기며 모디인에서 개척하고 있는 아트 목사님이 모디인에서도 새벽기도를 시작하기 원해서 그곳 목사님들을 리슌의 새벽기도에 초청했었는데 드디어 모디인에 있는 새 교회의 새 목사님이 연합 새벽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목사님들도 하나둘씩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금요일엔 이스라엘 땅의 영적 아비 중 한 분이신 말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의 에티오피안 교회가 약 5개쯤 되는데 그 중에 네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리손 예치온의 이골 목사님께서 열심히 리손뿐 아니라 부엘셰바, 나사렛 등까지 개척을 하셨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헌금이 크게 줄고 사모님의 네일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었지만 전쟁으로 사업으로 인한 수입도 크게 줄어서 낙심한 결과 러시아에서 감독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한 후 멘토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권면을 받아 부엘셰바와 나사렛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목회하도록 하고 리촌의 한 교회만 목회하며 리더를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에티오피안 주 교회들이 연합되고 목사님들이 멘토링을 통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플라에서 새로 시작되는 베니 목사님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환난당한 유대인들을 재정적으로 구제함으로 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과 같이 약 130명의 인질들이 모두 무사히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풀려난 인질들과 가족들을 테러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이 예수아의 복음을 듣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이번 시편 83편의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구원과 또한 남은 아랍인들도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전쟁에 나간 90여 명의 형제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새로 개척된 헤르칠리아와 계획 중인 키리아트 오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새로 개척된 르호봇의 구원의 역사와 영적 공격에서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열 번째, 베쉬에메시, 리손예지온, 부엘셰바, 키리안 말라키 등 새로운 에티오피안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1230 비전, 12지파의 기도의 장막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30개의 도시에 목회자 연합 새벽기도로 계속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 영혼 구원하도록 진행 중인 도시들 리촌 예지온, 하이파, 악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2번째, 목회자 새벽 연합기도를 위하여 장거리 운전에 필요한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